오늘은 액션 카메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DJI Osmo Action 5 Pro가 출시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놀랍게도 차세대 모델인 Osmo Action 6에 대한 정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FCC와 스위스 규제 기관에 등록된 문서에서 Osmo Action 6이라는 이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1인치 센서, 8K 녹화, 두 가지 다른 모델, 이 모든 루머와 공식 정보를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등록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DJI Osmo Action 6이라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전 모델인 액션 5에 있던 프로라벨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술 제품 출시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FCC 등록은 새 제품 출시가 가까워졌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스위스 규제 기관인 SGS에도 유사한 등록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DJI가 여러 시장에서 동시에 인증을 진행 중이며 2025년 초에 글로벌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출시 시기는 2025년 2분기, 아마도 5월이나 6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 문서에는 제품의 모든 세부 사양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연결성과 배터리 옵션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Osmo Action 6는 블루투스 5.1과 함께 2.4GHz 및 5GHz 듀얼밴드 와이파이를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모바일 앱이나 액세서리와의 원활한 연결과 빠른 무선 전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두 가지 배터리 용량이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1770mAh와 1950mAh. 이는 액션 6가 두 가지 다른 버전으로 출시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Osmo Action 5 Pro는 1950mAh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이 높은 용량은 프리미엄 모델을 위한 것이고 작은 용량은 표준형이나 경제적인 옵션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DJI가 정말 두 가지 모델을 출시한다면 그 차이는 배터리 수명을 넘어설 것입니다. 프로 버전은 향상된 성능, 긴 녹화 시간, 고급 안정화 기술이나 높은 해상도, 비디오 같은 프리미엄 기능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반면 표준 모델은 휴대성, 경제성, 단순함을 우선시하여 일반 사용자들에게 어필할 것입니다. 액션 카메라에서 배터리 수명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긴 모험이나 타임랩스 촬영에 의존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두 모델 접근 방식은 DJI가 일반 소비자와 전문 콘텐츠, 제작자 모두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Osmo Action 5 Pro는 컴팩트한 디자인, 인상적인 이미지 품질, 다양한 활용성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았죠. 사용자들은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영역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조도 성능 향상과 더 높은 비디오 해상도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Osmo Action 6가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상된 저조도 기능은 수중 다이빙이나 저녁,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까다로운 환경에서 카메라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더 높은 비디오 해상도와 빠른 프레임 속도 제공은 콘텐츠 제작자들 사이에서의 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선이 기대되는 또 다른 영역은 이미지 안정화입니다. Osmo Action 5 Pro는 이미 부드러운 영상을 제공하지만 특히 고프로 히어로 라인업과 같은 경쟁 제품들과 경쟁할 때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Osmo Action 6에서는 더욱 향상된 안정화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Osmo Action 6는 완전히 새로운 센서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모델에서 사용된 1.3분의 1인치 센서보다 더 큰 1인치 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 이미지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렌즈 시스템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Osmo Action 5 Pro는 155도의 시야각의 4OV를 제공하지만 액션 6에서는 더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면서도 왜곡을 줄인 새로운 렌즈가 탑재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는 액션 장면을 더 역동적으로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디오 성능 측면에서도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예상됩니다. Osmo Action 5 Pro는 4K 120fps까지 지원했지만 액션 6는 더 높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5.7K 60fps 또는 심지어 8K 30fps까지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문 제작자들에게 더 많은 편집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비트레이트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모델의 130Mbps에서 액션 6는 최대 200Mbps까지 지원할 수 있어 더 상세하고 선명한 영상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10비트 색상 프로필 지원으로 색상 정확도와 그레이딩 가능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현대 카메라 시장에서 AI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DJI는 이미 드론 제품에서 이 기술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즈모 액션 6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AI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기대되는 것은 향상된 주제 추적 시스템입니다. AI 기반 얼굴 및 신체 인식을 통해 피사체를 더 정확하게 추적하고 심지어 임시로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장면 최적화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촬영 중인 환경눈, 해변, 숲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그에 맞게 설정을 조정하는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액션 카메라 사용자들이 종종 설정을 조정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HDR 처리가 내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양한 노출에서 이미지를 결합하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모두 유지하는 기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액션 카메라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는 오디오 품질입니다. 오즈모 액션 5 프로는 이미 괜찮은 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액션 6에서는 더 큰 개선이 예상됩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새 모델은 더 효과적인 바람, 소음 감소 기능과 지향성 오디오 녹음 능력을 갖춘 업그레이드된 마이크 어레이를 특징으로 할 것입니다. 이는 고속 활동 중 녹음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DJI는 오디오 후처리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모델은 기본적인 노이즈 감소를 제공하지만 액션 6는 AI 기반, 노이즈 감소와 사용자가 녹음 중인 특정 소리에 맞게 이퀄라이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오디오 최적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DJI가 오즈모 액션 시리즈에서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측면은 모듈식 설계입니다. 오즈모 액션 5 프로는 자석 퀵 릴리스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액션 6에서는 이 시스템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액세서리 라인업도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향상된 수중 하우징 고급 마이크 모듈, 그리고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추가 배터리 용량과 향상된 오디오 녹음 기능을 제공하는 확장 그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JI가 또한 360도 촬영 액세서리를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는 두 대의 오즈모 액션 6를 결합하여 몰입형 360도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이는 VR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추가 사항이 될 것입니다. 가격 책정에 관한 정보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DJI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즈모 액션 5 프로의 가격이 약 62만원에서 시작하는 것을 감안할 때 표준 오즈모 액션 6 모델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시작하고 프로 버전은 약 73만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JI는 종종 번들 패키지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추가 배터리, 충전 허브, 다양한 마운트가 포함된 플라이 모어, 콤보 같은 패키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들은 일반적으로 개별 구매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오즈모 액션 6는 DJI의 액션 카메라 라인업에서 중요한 진화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센서, 향상된 이미지 안정화, 개선된 저조도 성능, 그리고 가능한 AI 기능 통합으로 이 새로운 카메라는 고프로와 인스타 360과 같은 경쟁사들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 것입니다. 특히 두 가지 다른 모델로 출시된다면 DJI는 일반 소비자부터 전문 콘텐츠 제작자까지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즈모 액션 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추후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